하여튼 저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요. 우리 아들놈도 지금 이제 39살인데 결혼을 뭐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150년 내지 200년 후면 우리 한민족이 소멸이 되어버려.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국민통합 명예회장 조동현입니다. 이 폭염이 아주 보통 폭염이 아닙니다. 제가 80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이런 날씨는 내가 평생에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오직 국민통합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한 4, 5년 전에 제가 국민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정말 대오각성하고 정말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국민통합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민통합 없는 대한민국은 이것은 암흑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대사가 아주 시련과 고통, 고난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적어다가 1910년 한일합방 되고 나서 이 36년 동안을 일본의 그 식민지 하에서 그런 참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참 감격에 뭐도 이 만세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1950년 또 좀 뭔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거 했는데 남북이 또 이제 이 분단 상태에서 서로가 말하자면은 하는 그 6.25 사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25 사변은 우리 동족끼리의 소위 이 전쟁이었습니다.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 우리 남쪽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남북의 지금 38선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38선이 아니고 이념전선입니다. 이념전선이 돼가지고 서로 죽어가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지금 분단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다들 모두 통일이 됐습니다. 독일, 베트남, 예멘, 뭐 할 것 없이. 근데 우리만이 현재 지금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쌈질을 저걸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승만 초대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장기집권 회책 때문에 1960년 4월 19일 4.19 소위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이듬해 1961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 광주에서 수천 명이 죽어가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또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문민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정부, 진정한 민주화 정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그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소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딛고 나가면서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게르만 민족을 얘기하고 유태민들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소위 2004년 더 런던 타임스지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2009년 스위스 취리지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걸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머리도 좋고 또 열정이 있고
목표의식이 강하고 대단한 참 저력이 있는 그런 민족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말하자면 분열이 너무 심각합니다. 셋만 모이면은 싸웁니다. 분열과 갈등이 지나쳐요, 저게 돼서. 갈등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약 한 100조 원씩 가까이 들어갑니다. 아마 놀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얼마냐면 약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00조 정도가 갈등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극복해내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뭔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런 말하자면은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걸로 압니다. 제가 이제 그 국민통합 운동을 17년 동안을 지금 이제 벌려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다가 정치보다는 내가 가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2008년 2월 19일 날 이미 돌아가신 이기택 총재님하고 이윤구 대한적십자단 총재, 유엔 대사도 하셨죠. 그냥 만들하고 저거에서 제가 이제 총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국민통합운동을 벌렸습니다. 저거에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지역주의가 아주 그냥 너무 심각합니다. 네, 지금은 많이 현재 지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제가 경상북도 대구 같은 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특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가서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손이 소위 말하자면 경상도 당군 할아버지하고 전라도 당군 할아버지하고 충청도 당군 할아버지가 서로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들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참 경의를 표시하고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60대부터 60대 있는 분들은 아직도 그 잔잔하게 그 지역주의가 남아있지만 지금 이제 MZ 세대, 2030 세대들은 지역주의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혼도 서로 말하자면 영원함 간에 결혼도 잘 안 했습니다. 사돈 맺기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탈탈 털고 청년들이 그것을 아주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정말 훌륭한 거다 이렇게 되죠. 두서가 없었습니다만은 4대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이념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갈등, 남북 갈등, 이 네 갈등을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 낸다 그러면 세계 선진국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렇게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로 해서는 지금 이제 10대, 12대 경제 대국에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국력으로 지금 이제 따진다고 하면 비공식입니다만은 소득이 우리가 지금 3만 6천 불 저거입니다. 일본이 현재 지금 우리한테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하고 저 미국하고 우리 손잡고 자유민주주의 같이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이런 그 과거에 그 있었던 그런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8.15 그때 행사 저것 하면서도 말이야. 그걸 행사를 이 두 조각이 나가지고 그 행사를 하고 오는 거는 그것은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것을 좀 크고 넓게 가슴 크게 그렇게 좀 헤쳐나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주의를 우리가 극복하고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가 경상도, 전라도, 광역도시 이런 것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제 준광역시로 해가지고 우리 행정구역을 1단위로 해가지고 이름 자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름 자체도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MZ 세대, 2030 세대들하고 현재 지금 60대 세대 생각하고 많이 적었는데 제 아들도 현재 지금 39살입니다만은 상당히 의견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60, 70대 세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1960년대에 100불 국민소득이 못 됐습니다. 70불, 80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만 6천이라고 하면 정말 놀란 일입니다. 그때 그래서 보릿고개에 있어가지고 보릿고개 노래도 진성 씨가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극복을 하고 한류 문화가 지금 또 음식 문화가 아주 세계적으로도 현재 지금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파리라고 하면 불란서 같은 데는 예술의 나라로 아주 유명한 나라인데 한국에 BTS가 공연된다 그러면은 그냥 티켓을 서러 달라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일본의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리고 음식이 그냥 음식 맛이 얼마나 좋은지 뭐 태국 같은 데는 뭐 한우라 그러면 최고 비싼 고기로 그렇게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국력도 지금 이제 그런 소위 말하면 경제력, 문화력, 국가 국방력, 안보력 뭐 이런 거 등등 전부 조합해서 얻은 적은 젊은 세대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국민소득을 만들어냈다.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의 그 활기차고 진보적인 그런 것도 이해들을 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해내는 그런 점이 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남북이 서로 같은 한 핏줄이고 한 민족이고 한 단군 할아버지 손인데 뭔가 이제는 좀 남쪽도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고 북한 동포들은 남쪽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그걸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화합하고 왕래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평화 통일로 반드시 가도록 무력 통일이나 무력 통합 그런 저것은 안 됩니다. 현재 지금 한 45%가 굶주림에 많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홍수 피해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남쪽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또 북쪽에서도 같이 그것을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아주 우뚝 솟은 선진 국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트라든지 이런 양반들도 만일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저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적어 있어요. 또 자원, 북쪽에는 현재 10대 자원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 꿈 같은 그런 것이 아주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주 위대한 국가로 그렇게 발돋움 허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